안녕하세요, 강홍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요즘에 방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 케어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계약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 한복을 하나 만들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뭐 여름에도 괜찮고요. 아이 한복을 입혀서 고국 나들이 한번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한복을 만들 생각인데요. 예전에 만들어줬던 저희 아이 한복이 작아졌더라고요. 꽃무늬로 그때 제가 만들어줬었는데 이게 이제 작아져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순수 면으로 된그 원단이기 때문에 아이가 입었을 때 껄끄러움이 없어서 좀 예민한 아이들, 뭐 이렇게 택 같은 거 붙여져 있거나 이래서 그거 예민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입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로 하나를 더 만들어줄 생각인데요. 제가 체크를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체크무늬로 된 초록색 저고리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재단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긴 지금 겉감, 그리고 이 안감은 광목, 워싱 광목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면 30수에서 40수 정도 되는 원단인 것 같아요. 좀 옛날에 사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우선 여기 겉감에 이렇게 두고요. 겉감부터. 겉감이 얘는 뒷길, 그리고 얘는 앞길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한복은, 면으로 된 한복은 저는 섭을 따로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섭을 붙여서 마름질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뒷길에서 여기 앞길에 많이, 이게 지금 앞길이거든요. 앞길이 좀 많이 여유를 두고 재단이 되어 있어요. 뒷길에 이 부분을, 시접 1cm만 두고, 박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셔서요. 안감도 같이 똑같이 재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감도 똑같이 뒷길 이 부분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겉감의 뒷길을 지금 박았어요. 시접 1cm를 두고요. 이제 어깨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는 원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요. 체크무늬가 있는 원단은 사실은 이 체크가 자 역할을 하듯이 똑바로 원단을 놓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하셔서요. 무늬를 잘 맞추셔서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 고무판 있죠? 그 선생님들이 쓰시는 뭐칼 대고 자르면 좋은 고무판 있잖아요. 작업할 때. 그런 고무판 같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고대가 지금 저희 아이 고대는 6cm거든요. 그래서 뒷길 중심, 보이시면 뒷길 중심에서요, 양쪽으로 6cm 고대를 표시하시고요. 6cm 고대를 표시하시고, 시접은 1cm만.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 원단은 한복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면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에 이 솔기를 가름솔로 그냥 했거든요. 사실은 원래 한복은 기본적으로 입었을 때 솔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입기 편하라고
그쪽이 면원단이 네 겹이 면 자체가 사실 이게 20수 면이에요. 그래서 좀 도톰하다 보니까 같은 쪽으로 솔기가 넘어가면 등에 베길 수도 있고 좀 불편하잖아요, 입었을 때. 그래서 솔기를 가림솔로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한복은 사실 솔기가 오른쪽이죠. 입었을 때 오른쪽.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요. 겉감, 안감 모두 어깨 부분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깨 부분을 박았거든요. 그 어깨 부분을 이렇게 여기 제대로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어깨 부분을 여기 고대를 남기고 여기 뒷중심이 여기잖아요. 뒷중심에서 고대를 남기고 어깨 부분을 1cm 시접으로 박았어요. 박은 다음에 여기 고대 부분을 되돌아박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되돌아박기를 하신 이 부분을 가위집을 주셔야 이 넘기실 때좀 편하 솔기를 넘기실 때좀 편하게 넘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부분은 솔기가 이렇게 뒷길 쪽으로 뒷길 쪽으로 솔기가 향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매를 달면 돼요. 원래는 섭을 달아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면으로 된 한복을 제작을 할 때는 저는 섭을 잘안 만들고 그냥 이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섭 없이 소매를 바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는 이 재단된 이 원단을 소매는요. 이 소매의 겉과 그리고 겉감의 겉. 지금 화면상으로 사실 겉과 안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겉과 겉이 마주보게 소매를 이 몸판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서요. 항상 소매를 재단하거나 하실 때는 여기 끝에 이렇게 꼭지각을 남기셔서 제일 중심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깨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할 때이 어깨 박은 부분과 이 꼭지각을 남긴 이 부분이 서로 이제 만나게 하시면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어서 편하게 박음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부분에다가 저희 아이 소매는 진동이 15.5예요. 그래서 15.5만큼만 16.5에서 15.5 부분을 그려주시고 30. 그래서 기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진동 끝 부분 있잖아요. 동아리가 시작되는 이 진동 끝 부분은 꼭 되돌아받기를 하셔야 돼요. 되돌아받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은 고대점, 어깨를 박으실 때 고대점하고 그리고 진동점 여기 부분은 되돌아받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진동 부분을 다 박았으면요. 진동의 끝 되돌아받게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가위집을 주세요. 이쪽도 진동 끝 되돌아받게 한 곳을 가위집을 주셔서 얘가 지금 제가 조금 넉넉히 재단을 해서 이 시접 부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1cm로 정리를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방법으로 똑같이 안감도 소매까지 달아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안과 겉을 이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 가름솔로, 이 부분을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돼요. 안감도 같이요. 이제 겉감과 안감이 지금 소매까지 다 달린 상태로 지금 겉감과 안감을 서로 연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뒷중심부터 핀을 꽂아주셔야 돼요. 예, 겉감을 이렇게 들추면 그 안감의 뒷중심이 나오잖아요. 그 뒷중심이랑 겉감의 뒷중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침핀을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어깨 부분을 이렇게 들추셔가지고 이 겉감의 어깨랑 안감의 어깨 그 부분이 서로 이렇게 잘 맞는지 평행이 되는지 맞추셔서 그리고 원단을 만지실 때는요, 잡아당기지 마시고 원단을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늘리지 마시고 톡톡 두드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펼쳐지게 그렇게 만지시면 되고요. 여기서 예, 진동 동아래 동아래가 시작되는 진동 끝도 잘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매 끝이랑 이 앞길, 뒷길에 원단들을 겉감과 안감을 잘 고정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앞길, 뒷길을 다 맞추신 다음에 소매 부분을 보시면 제거 보시면 이렇게 겉감이 조금 더 길어요. 저는 이제 겉감이 안감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겉감이 안감 쪽으로 조금 접어 들어가게 제작을 할 거라서 이렇게 겉감을 좀더 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감은 생각했던 팔의 길이 소매 길이 치수보다 조금 작게 재단을 하시고요. 한일 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2cm다. 그럼 2cm 작게 재단을 하시고요. 겉감은 2cm 더 많게 재단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한 2cm 정도 차이가 두개 그렇게 재단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겉감이 조금 구겨지게 하셔서 겉감과 안감이 서로 이렇게 딱 맞게 놓으셔서 1cm 시접으로 여기를 1cm 시접으로요. 이따가 박음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아야 될 곳이요. 소매끝 수구하고요. 여기 앞길, 뒷길의 이 옆에 동아래 부분은 박지 않을 거고요. 동아래랑 이 배레 부분은 네 겹박기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만 말고 나머지는 완성선을 다 그려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선을 그리시려면 우선 미리 만들어 두신 보니 있을 거예요. 제도를 한. 그러면 얘를 여기에 맞게 동 아래 부분 잘 맞추시고요. 뒷 중심도 잘 맞는지 맞추셔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얘가 지금 뒷길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요. 여기 동 아래 부분이랑 동 아래 부분 여기 보셔서요. 완성선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완성선을 그리실 때는 그리실 건데요. 이 저고리는 사실은 보통 우리 기본 저고리보다 조금 길어요. 약간 좀 길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동아리 부분이 너무 길면 움직일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이 동아리 부분의 밑에 부분에서 한 2cm 정도 되는 부분은 네 겹박기를 하지 않고 이 밑단을 박을 때 여기
여기 밑 부분을, 뒷길에 이 부분을 박을 때, 그때 같이 얘도 박아줄 거예요. 박아주실 때, 이 트임을 주는 거죠. 트임 있는 부분에 거기를 되돌아박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만들 때 소매 역시도, 소매 완성선을 그린 다음에요. 소매 본을 대고서 이렇게 소매 벨의 완성선을 그릴 거잖아요. 그릴 때 여기 이쪽 끝대 부분도 여기 지금 보이시겠지만 트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5cm 트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요 끝이 한복은 끝이 좁고 저게 뭐야? 팔이 두꺼운 베레가 이렇게 몸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입혀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일반 이런 니트티 같은 경우나 이렇게 늘어지는 티셔츠는 이걸 이렇게 위로 올려도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는데 한복이나 이게 면 원단은 사실 늘어나는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여기 트임을 조금 주면 조금 이제 접을 때도 좀 편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놀이할 때 팔이 좀 접혀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접을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또 움직일 때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움직일 때 여기 트임이 있으면 좀더 편하니까 저는 여기 트임을 5cm 정도 여기 수구 끝에서 5cm 정도의 트임을 주고 트임을 줄 예정이라서 이 트임 역시도 똑같이 네 겹밖에 하지 마시고요. 여기 수구 끝 박으실 때그 트임도 같이 박아주시고 트임이 있는 끝 부분은 꼭 되돌아박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뒷길에 네, 뒷길 부분 박았고요. 뒷도련 박았고요. 또 옆에 제가 트임을 준다고 했던 부분 2.5cm 트임을 줬고요. 그리고 앞길에도 앞길 그 섣부분 박았고 또앞 도련들 네 박았고요. 여기도 뒷길에 동아래를 트임을 줬으니까 당연히 앞길에도 여기 동아래 밑부분 2.5cm 트임을 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되돌아박기 한거 보이시죠? 되돌아박기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매 부분도 제가 트임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부분 5cm 트임이 있어요. 그리고 수구 부분 박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5cm 트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박으셨으면, 시접을 1cm로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시접 1cm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 주시면 돼요. 시접 1cm 부분을 남기고 다 잘라 주시는데요. 이쪽 트임 있는 부분은 지금 박은 곳까지는 1cm를 남기고요. 그냥 두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여기, 되돌아박기 한곳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되돌아박기 한 곳까지 딱 가위집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소매 부분도 마찬가지로 1cm 시접을 남기고 자르시고, 여기 옆에 보면 제가 똑같이 트임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부분도 1cm 남기고 자르시면서요. 여기 밑부분은 그냥, 여기 트임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가위집을, 정확히 트임, 이렇게 가위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접을 1cm로 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시접 정리를 다한 모습이고요. 뭐 곡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도련 부분이 약간씩의 곡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위집을 많이 주시지는 말고 한두 개 정도 가위집을 내주시면
더 앞길에도 똑같이 내주시면 더 나중에 뒤집었을 때 당겨지지가 않고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겉감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한 번씩 다리미로 스팀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꺾어서 다려서 뒤집어서 한번더 다리겠습니다. 다리미가 예열이 됐네요. 이제 꺾어 다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뒷도련부터 제가 다릴게요. 뒷도련을 다리실 때는 도련 부분을 먼저 다리시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트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뒷도련을 먼저 다리시고, 그 다음에 트임 있는 부분을 꺾어서 다려주시면 되거든요. 다리실 때는 얘가, 뭐랄까, 저희가 박은 선보다요, 뉀솔이라고요. 이 박은 선보다 조금 더 꺾어주시는 거예요. 한 1mm 정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박은 선이 색깔이 워낙에 같은 색이라 좀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박은 선이 이렇게 보이면 얘를 꺾으실 때는 이 박은 부분을 이렇게 꺾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손을 다쳤어. 아이, 뭐를 따주다가요? 손을 다쳤네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꺾어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 안감이 겉감 바깥으로 흘러나오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 다리미질이거든요. 얘가 뉀솔이라고요. 한복을 대부분 이렇게 다리기는 하는데 얘는 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감이 보이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얘가 닌솔로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선 스팀을 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스팀을 쏘시면 이대로 너무 뭐랄까 접은 부분이 너무 각이 져서 이따 뒤집어가지고 겉감 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다리실 때 그때 그 부분이 잘안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팀은 쏘지 마시고 그냥 열로만 살짝 이렇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트임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위집을 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는 이유는 얘를 꺾어 다리실 때도 가위집을 주면 훨씬 더 다리시기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위집을 주셔서 이렇게 다려놓으시고 이쪽 부분도 다리시고요. 수구 부분도요. 겉감 쪽으로 조금 꺾으셔서 스팀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 기능을 껐어요.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쪽에 수구 부분 트임도 제가 가위집을 줬거든요. 그러면 다리실 때 넘어가기가 훨씬 편하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다려주시면 돼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소매 부분에서 여기 뒤 트임이 있는 부분을 그냥 수구 박으신 다음에 바로 박으시면 안 되고요. 이 수구 박으신 다음에 여기 수구 박은 부분은 가름솔로 우선 다리시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동아리 트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고요. 여기 수구 트임은 조금 다르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한 겉감과 안감을 다리신 다음에 이 겉감과 안감을 쫙 펴지게 펼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동아래에 트임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먼저 수구 부분을 먼저 박으시고요. 수구 부분은 이렇게 가림솔로 다려 놓으신 다음에요. 다리시고 나서 얘를 펼쳐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만지고 싶은 저고리는 겉감이 조금 안감 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저고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를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트임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4.5 트임을 이렇게 그려서 4.5 트임을 그려서 만들어 주세요. 당황했네요, 제가. 4.5 트임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여기 그리신 곳에서 되돌아받기 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수구까지 다 맞췄다면 다시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으실 때는요, 여기 이렇게 다 다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접은 상태에서 겉감과 안감을 벌리셔서 요거 모서리를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뉀솔로 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겉감을 뒤집어서 다시 다려놓은 상태거든요. 얘가 지금 겉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뉀솔로 다리면 화면에서 보이실까요? 잘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조금 겉감보다 안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뉀솔로 솔기가 바깥에 있는 부분을 뉀솔로 다렸을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집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훨씬 안감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아서 보기에 훨씬 좋죠. 지금 이게 뒷기라고요. 다 박아서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안으로 조금 접혀 들어가는 수구거든요. 얘가 지금 수구는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대로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끝에 이 트임을 만든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된 상태이고요. 얘를 다시 뒤집어요. 다시 뒤집으실 때는 여기 끝에 모서리 부분은 뒤집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뒤집으신 다음에 네 겹박기를 하실 거예요. 다시 뒤집은 상태에서요. 앞길을 만드는 저쪽으로 만드는 사람 쪽으로 두신 다음에 앞길 사이를요 이렇게 손을 넣으세요. 그래서 뒷길 겉감과 안감 사이로 이 앞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쪽이 남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셔서 뒷길 겉감과 안감 사이로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소매도 마찬가지로 간 모양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뒷길의 중심하고 안감, 뒷길 겉감 뒷길의 중심하고 안감 겉감의 중심을 이렇게 맞추세요. 맞추셔서 어깨 부분도 맞추셔서 네 겹박기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배레하고 동아래를 네 겹박기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감하고 겉감의 중심을 먼저 맞추신 다음에 어깨 부분 맞추시고 그다음에 동아래 맞추시고 트임 있는 부분은 서로 잘 맞닿게 트임 있는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지면 얘네가 나중에 뒤집었을 때그 부분이 이렇게 딱 맞물려 있지가 않고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옷이 완성도가 떨어지니까요. 그 트임 부분이 다 맞물릴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베레를 다 그리신 다음에 완성선을 다 그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받겠습니다. 이제 네 겹바퀴를 다 박으셨다면 시접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접은 1cm만 남기고 시접 정리를 이 동아래 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가위집을 이렇게 주세요. 이쪽은 지금 사선으로 가위집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지들을 정리하고요. 겉감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서요.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고리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어요. 여기 모서리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모서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핀을 보시면 핀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쪽도 보면 이렇게 다시 들어갔어요. 모서리가. 그러면 모서리 부분은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는데요. 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원단을 이렇게 뜯으시듯이 빼시면 안 되고요. 그 솔기 있잖아요. 박은 그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베레 부분도 마찬가지 베레 부분을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을 살려서 한번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